태국 길어보기는 AI들 통해 자신이 둔 바둑에 대해서 분석하여 가장 적당한 점을 추정합니다. 그리고 한 점을 선택한 후에 상대방이 둘수 있는 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.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표준 번저. 대국 기록을 클릭. 대구 기록은 인간 대 인간 대구, 인간 대 기계 대구가 제3자 대국을 포함합니다.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.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복귀하기 시작합니다. 백자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알림 신호등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. 알림 신호 등에 따라 순서대로 착정합니다. 한수둔 후에 의문이 생기면 백자족 버튼을 치면 AI는 지금의 상황에 따라 선점을 분석합니다. 이해하지 않은 선점은 변화도를 봐도 됩니다. 도는 이 선점에 두면 순서대로 불이 켜질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순서대로 흑, 백자를 두고 다섯 걸음쯤 가면 바둑판에 동그라미 나타날 것입니다. 병화도에 돛을 치우면 다른 점 선정한 후에도 상대방이 둘수 있는 점들을 볼수 있습니다. 병화도에 돛을 치우고 돛을 실전 선점에 두면 계속 복귀할 수 있습니다. 순서대로 진행합니다. 복귀 끝난 후에 복귀 취소를 클릭하고 돛을 치웁니다.